500. Hundred. 70, 60, 50, 40, 30, 20. Retard. 5. 가자! 인천 그라운드 안녕하십니까? Moses 6901 radio check. Moses 6901 안녕하세요. 인천 그라운드 어딘구요? 인천타워 안녕하십니까? Moses 6901 Hotel of Alpha. Moses 6901 Good morning, 인천타워 Hotel of Runway 33 Lab Sequence No. 3. Hotel of Runway 33 Lab No. 3, Moses 6901. 네, 세 번째네요. 실제랑 비슷한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잠깐, 왠지 오늘 제가 근데 정신이 좀 팔려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빼먹고 있어서 이럴 때는 실제 비행할 때도 아 내가 뭔가 빼먹을 것만 같다라는 불길한 느낌이 들면 계속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뭘 빼먹었지? 항상 절차하실 때도 아 내가 뭘 까먹었지? 뭘 해야 되지? 뭔가 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수를 최소화하는 거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륙할 땐 아차하면 아 리젝트 테이크업 빼야지. 어벌테이크 해야지. 그리고 랜딩할 땐 항상 아 아차하면 고어라운드 해야지. 그리고 고어라운드 절차가 뭐지? 고어라운드가 들어갔어. 그럼 다음은 뭐 해야 되지? 항상 이거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륙하실 때도 이륙 일단 파워만 넣고 그냥 땡겨서 가는 게 아니라 파워 넣을 때 뭐 해야 되지? 다음에 뭐지? 예, 이런 거 좋습니다. 모세 6901 윈드 140 듀얼티 컬처 3노트 런웨이 33 랩 커플 테이크업 Clear for takeoff runway 33 left, Moses 6901. 네, clear for takeoff가 됐으면 lights를 다 켜고요. Lights on, all set. 네, clear for takeoff 하고 이제 takeoff call out은 PF가 takeoff라고 얘기를 합니다. 55시 맞춰놓고 takeoff. 그럼 PM이 원래는 시간 재고 클릭인데 오늘은 토가니까 토가로 세팅합니다. 멘토가 SRS 런웨이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PF는 요 위에 FMA라는 요 칸에 나오는 걸 모든 하얀 박스를 다 읽어줘야 돼요. 하얀 박스가 없어졌는데도 안 읽으면 PM이 리마인드를 해줍니다. Thrust set 100 knots check. 1 rotate. 8 decline. Gear on. Net. 1975 Moses 6901 감사합니다. 네. 서울 디파이터 안녕하십니까? Moses 6901 passing 1100. Moses 6901 서울 디파이터 레이더 컨택 클라임 비아 오스팟 1 골프 디파이터 클라임 2 블라라베 230 캔슬 레벨 인스트리션 Climb by Osport 1 Golf and Climb Level 23 should cancel level restriction Moses 6901. 네. Level climb 봤고요. Just climb. F speed, flap check, speed check. Flaps 1. F speed, flap 0. Speed check, flap 0. Flap 0 하면 그게 Q가 돼서 이 after takeoff flow를 하고요. 그리고 230를 줬는데 오스팟 1 골프로 갈아입고 펜슬 레벨 리스트릭션을 줬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constrain altitude가 써 있잖아요. 5500 이하, 4000 이하, 7000 이상 그 상관없이 올라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픈 클라임 하시면 돼요. 오픈 클라임은 보잉에서 플라이트 레벨 체인지랑 같습니다. 땡기면 돼요. 푸시하면 매니지고 땡기면 오픈 클라임이에요. 에어버스는 따로 플라이트 레벨 체인지가 없으니까 찾을 필요 없고요. After takeoff climb checklist. Landing gear up, flaps retracted and packs on. Down to land.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안 좋으면 저희가 이그니션을 켜요, 보통. 왜냐면 엔진이 갑자기 나가면, 다시 restart 할 수 있도록 하고, 온도가, temperature가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상승할 때, 영상 10도 이하로 가고, 이렇게 moisture들이 있으면 icing condition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 윙 엔진 한테 아이스를 켜야 됩니다. Mosey 6901 step climb at 1000 to separation. Step climb at level 1-2000, Mosey 6901. 1-2000을 일단 세팅해놓을게요. Mosey 6101, 이걸로 오류 때문에 다음 샌드플라임 할게요. Seatbelt up, clear red lamp, second leg cap active. 그러면은 일단 얘도 끄고요, 맘비트에서. 얘를 PM은 에어포트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레드냅을 클리어 레드냅, 세컨더리 카피 액티브, 옵티멈 330 레컨박스 3908 그리고 목적지가 가까우니까 미리 써놓을게요. 이게 여러분들 칵빗쉐어가 2020에서 테스트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그냥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들 보시고 체크리스트 754. Azure Direct Sierra India 754 Moses 691.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절차랑 이런 거를 잘 하시면 저랑 같이 카피쉐어에서 기장 부기장 역할을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승우님은 워낙 잘 하시니까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승우님 정도 되시면. 네, 잠깐만요. 일단 다이렉트 754로 가래요. 다이렉트하고 저번 방송에 얘기했지만 위드 어빔 해도 되고 위드아웃 해도 돼요. 위드 어빔 포인트를 하면은요 중간에 웨이 포인트들이 어빔으로 보입니다. AB 뭐뭐뭐 AB 뭐뭐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 근데 이게 Mosey 6901 climb to flight level 230. Climb flight level 230 Mosey 6901. 클라임하고 그러면 또 읽어줘요. Open climb, 네, flight level 230. 그럼 이제는 모이스처가 없잖아요. 온도는 더 낮아졌지만 모이스처가 없으면 아이싱이 안 생겨요. 그럼 얘 꺼요. 잠깐만요. 아 잠깐 트랜지션 지났네. 아 트랜지션 set standard, standard, go check and passing 160, 161, 162, down, check, bloodline, bottle lap, and standard set. Standard set after takeoff climb checklist completed. 이렇게 하면 이제 스테레오 칵핏도 끝나고 상승한 절차가 어느 정도 끝났고요. 이제 좀 얘기할 여유가 생겨요. 김해 어프로치 Moses 6901 approaching master maintain level 170. Moses 6901 standby. Philippine 66909 turn left heading 010. Turn left heading 010. 모세 6901 김해 프로스 레이더 컨택 애프터 마스터 플라이링 180 디스노메이팅 6000 애프터 마스터 헤딩 180 디스노메이팅 6000 모세 6901 이렇게 하이스피드 모세 6901 하이스피드 어프로션 하이스피드 어프로스 어프로 하이스피드 어프로 모세 6901 스피드 3300 셋 헤딩 180 폴드 앤 Side open, descent heading, level 6000 blue. The Kimmel approach, Moses 237, vacating Charlie 4. Moses 237, Kimmel approach, radar Christian. Welcome to Kimmel, cross runway 36 right, taxi gate, the pilot is clear. 지금 헤딩을 줬잖아요. 헤딩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스타를 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헤딩을 탔다는 거는 벡터링이지 더 이상 스타를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저보고 레이더 벡터 뭐 익스펙터 레이더 벡터 안 해도 당연한 거예요. 헤딩을 줬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는 레이더 벡터를 예상해라 하면서 헤딩을 줬다. 이럴 때는 벡터링을 예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웨이포인트가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걸 남겨놓으면 지저분하고 이 MCDU가 디스턴스를 주는 게 부정확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이렉트에서 레이디얼 인을 그릴 겁니다. 아케비가 파이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케비를 다이렉트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다이렉트잖아요. 다이렉트 가는 게 아니라 여기 파이널 레이디얼을 제가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케비에서 001이네요, 코스가. 그러면 레이디얼은 001이면 반대로
181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radial in을 181. Radial in. 그러면 아케비로부터 181을 이렇게 쭉 길게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insert. 그러고 나서 헤딩을 한번 풀어야 돼요. 헤딩 폴. 그러면 이상하네. 아케비에서 원래 줄이 이렇게 생겨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원래 여기서 줄이 일자로 생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내부 파란색이 생기면 안 돼요. 인터셉트 해버리거든요. 헤딩을 한번 당겨줘야 돼요. 그럼 여기 원래는 일자로 파이널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트랜지션 set finish 1013 cross check passing 1200 now check. 잠시만요. 질문을 제가 조금 이따가 받아줄게요. 만피트에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해야 돼서. 체크 만피트가 되면 PF가 PM한테 어프로치 체크리스트 이래요. 그럼 어프로치 체크리스트를 요청하면 플로우를 하고 그 다음에 플로우를 하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터레인은 엔디가 꺼져 있어야 되고요. 원래는 어프로치 체크리스트 그러면 지금 속도가 빨라서 원래 스피드 매니저 할게요. 속도가 250나트 이상이면은 랜딩 라이트를 안 켜는데 지금 250나트 이하로 정상적으로 만피트니까 이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랜딩 라이트 끼고 시트벨트 끼고 그 다음에 5,000 블루 네, LS 키고 Constraint 넣고 그 다음에 Terrain on ND PME 하고 그 다음에 Cabin Crew Prepare for Arrival 이게 만피트 플로우예요. 그러고 나서 체크리스트를 합니다. Briefing confirm, cam status check, seat belts on, auto-roll, 1-2-1-3-set, minimum 2-1-3-set, and 2-1-3-set, engine must lag, ignition. Upper checklist completed. 아, 제가 그냥 완전 수비행을 위해서 지금 다 그냥 미리 해버릴게요. 다 세팅을 해놓고 핸드 플라잉을 해볼게요. 연습 삼아. 아, 여기 고어라운드가 몇이니? 6.2대 오케이. 랜딩 체크리스트 미리 할게요, 그냥. 그리고 핸드 플라잉 연습을 하겠습니다. 아, cabin crew advise to trust. 아, cabin crew prepare for. 아니다. 케빈 크루는 모세 691 턴 레프트 헤딩 030 디센트 2100 클리어 포 IRS 러닝 26 레프트 어프로치 헤딩 030 클리어 포 IRS 어프로치 러닝 36 레프트 모세 691 모세 691 레프트 헤딩 030 헤딩 030 클리어 포 IRS 러닝 36 레프트 모세 691 모세스 1078 디센트 3300 그리고 이 메모는 이제 랜딩 노플이라고 칠게요. 지금 제가 핸드플라잉을 해야 되거든요. 랜딩 체크리스트 컴플리트.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핸드플라잉 하시려면요 그냥 오토파일럿만 끄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너무 쉽잖아요. 오토파일럿 꺼도 플라이트 디렉터만 있으면 오토트러스트 해놓으면 얘만 따라가면 땡이거든요. 이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끄고 플라이트 디렉터도 끄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요렇게 그래서 요 계기판만 보고 가야지 또 재밌어요. 예. 그리고 로컬라이저는 빨리 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반응을 해줘야 돼요. 모세스 1078 턴 레프트 헤딩 060 턴 레프트 헤딩 060 모세스 1078 헤딩 인디케이터나 고도계는 그냥 무시할게요. 헤딩 인디케이터나 고도계는 제가 지금 차마 세팅할 여력이 없네요. 그냥 완전히 그냥 세스나 몰듯이 그냥 계기만 보고 내려갈게요. 일단은 오늘 또 재미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거 진짜 잘 타면은 요대로 밖에 안 보고 착륙하는 500 400
300. ₹200. 저 글라이슬롭이랑 로컬라이저가 하프 탑만 넘어가도 언스테빌라이즈라서 고어라운드 해야 됩니다. 아이고. ₹100. Tracking BS. ₹70, ₹60, ₹50, ₹40, ₹30, ₹20. Retard. 5. Wow, 이걸 해냈네요. 오토랜딩을 계기판만 보고 오토랜딩 계기판만 보고 하기. 오토랜딩이 아니라 매뉴얼 랜딩은 오토랜딩처럼 계기판만 보고 하기. 모세 6901, welcome to KMA cross runway 36 right exit gate by pilot description. Exit gate by pilot description, Moses 6901. Moses 1078, mid 3605 nose, runway 36 left, clear to land. 어린이들 따라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리고 실제 비행에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불법이고 큰일 납니다. 예. 일단 착륙을 볼게요. 착륙 보고 맞아서 마지막에 약간 흐트러지긴 했어요. 마지막에 이때까지 제가 계기판만 보고 있는 거예요. 터치다운 하고 나서 봤잖아요, 그렇죠? 터치다운 하고 나서 봤습니다. 요때 딱 본 거예요. 요때 딱 보고 센터라인으로 돌아왔죠. 이게 몇 초지? 450초부터 한번 다시 430초. 요쯤에서 약간 흩어졌던 것 같아요. 각도하고 이런 게. 네, 각도가 조금 올라가서 그때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잡아주는 것이 위고, 그러면서 네, 착륙을 합니다. 요걸 터치다운 안 보고 아까 계기판만 순수히 보고 터치다운을 이렇게 했고, 터치다운 하고 나서 눈을 슬쩍 올려서 이제 센터라인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고요.